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지? 한고은 씨 때문인가? 이렇게 해서 기획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난 정말 멋진 기획자가 되고 싶단 말이야. 반갑습니다. 한국경영기획연구소 소장 이용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총 16차 수에 걸쳐서 기획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제 강의는 크게 3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플래닝이라는 부분으로 기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이킹이라는 내용으로 두 차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어떻게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총 6차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플래닝 쪽에, 기획 쪽에 1일차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강의 내용에 대해서, 1일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최강 씨, 기획 및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책이나 콘텐츠는 얼마든지 많다고. 잘 찾아보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어?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을 위한 기획 및 프레젠테이션 과정? 야, 이게 딱인데? 좋아,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나 한고은 씨한테 어리버리로 보일 순 없잖아.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나 최강이 되자. 아자아자, 화이팅!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을 위한 기획 및 프레젠테이션 과정에 입과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듈 1. 기획 1. 왜 기획은 사행시인가? 사행시? 응? 한자가 다르네? 생각할 사, 행할 행, 보일 시라? 이야, 이거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학습 목표와 학습 목차를 살펴보세요. 기획은 한자로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러고 보니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있었네. 아, 이렇게 쓰는구나. 사람이 서서 앞을 내다보며 바라는 바를 글과 그림으로 획을 새기는 작업이라. 기획이란 무언가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 어떤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행하는 구상, 제안, 실천의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또 정보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기 위한 지적 작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기획은 발생 정보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공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업무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계획은 이미 기획된 업무를 실행 가능하도록 조직화하고 순서를 정하는 작업, 정형 업무는 발생 정보를 토대로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일상적인 업무를 말합니다.